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전방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윤 대통령 안내에 따라 회담장으로 들어섭니다. 악수를 나눈 두 정상이 마주보고 착석하면서 한국과 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피초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처음 총리로 재임했던 2007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앞서 2018년에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물론 지역, 글로벌 현안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 가치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이 그간의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TIPF 수립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확대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관계 격상으로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에 이어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It gives me a real pleasure to note that the Slovak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now officially strategic partners.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strategic partnership.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한 우리 측 긍정적 반응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관련 논의를 더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하길 원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좋은 환경과 경제적 조건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